안녕하세요. 성우 육미당입니다. 제가 아침에 여기 오이 몇 포기 이렇게 심었는데, 오이를 그릇에다 꽤 많이 땄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큰 다라 두 개에다가 오이를 한열폭 심었는데, 이제 이게 두 번째 심어서 따먹는 건데, 요즘 비가 많이 오니까 녹임병이 좀 걸렸어도 오이는 많이 땄습니다. 오늘도 또 그릇으로 하나 땄는데, 앞으로도 조금만 더 따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는 그냥 길가 가생에다가 그냥 한 대여섯 포기 꽂아놨는데, 여기서도 오이가 잘 열립니다. 오늘 이렇게 땄는데도 지금 오이가 이렇게 열리고 있고요. 이렇게 오이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 관리를 잘 하면 오랫동안 따먹을 수 있는데, 노각하고 틀려서 마디 오이는 살균제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비료도 수시로 조금씩 주던지 아니면 퇴비를 조금씩 뿌려주고 이렇게 해야 이제 오이를 늦게까지 따먹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따먹다가 이제 날씨가 이제 9월달 되니까 글쎄 이제 앞으로 온도가 지금같이 높지를 않고 이제 서늘서늘하니까 이제 이런 오이 같은 것도 이제 지금보다는 좀 빨리 크지 않을 테지만 그래도 지금도 오이물을 요 밑에다 이제 심어 놓으면은 또 조금은 따서 서리 오기 전까지는 조금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이는 1년에 때가 없고 봄부터 한 9월 달까지는 그냥 수시로 심으면은 관리만 잘 하시면 따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름 다다귀 오이인데 맛도 괜찮고 또 오이가 이제 가시 오이는 이제 커다란데 이거는 오이가 한 뼘씩 조금씩 넘고 그렇습니다. 조금 이제 빨리 안 따면 조금 더 커지고 자주 따면은 조금 작게 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다 이제 퇴비 같은 것도 좀 뿌려주고 이렇게 해서 또 오이 몇 포기 밑에다 심어놓으면 또 다시 요거 넝쿨 치우고 하면은 조금 또 따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이 아침에 그릇 가져와서 제 따가 땄던 이만큼을 땄습니다. 요거 이제 물을 끓여서 뭐 오이 장아찌를 담든지 아니면 나눠서 먹든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상을 마치겠습니다.